아직 수확을 하려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. 남았는데 일단 콤바인을 꺼내 봤습니다.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꺼내 가지고 시동 걸고 탈곡구 한번 작동하고, 네, 요거 전후 좀 주행을 하고 다시 경납을 시켜 놓습니다.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 점이 뭔가 있는가 하면, 일단 좀 이따가 시동을 꺼놓고 얘기하겠습니다. 예, 한 달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주고, 예, 주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. 예, 콤바인은 1년에 한 달을 못 씁니다. 한 달을 못 쓰고, 예, 거의 뭐 11개월 이상을 이제 다음 시즌까지 뭐 방치 아닌 방치를 하죠. 그러면 일단 엔진의 헤드 위에 녹이 설 수가 있습니다. 헤드 안에 러커암 같은 걸, 뭐 스프링이나 뭐 여기저기, 그리고 미션 안에 기아에도 오일이 바짝 마르겠죠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이제 세워놓다 보면 이제 엔진이나 미션 속에 뭐 가동해서 생기는 노후보다 이제 방치로 인한 이제 뭐 부식이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시동하고 주행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오일이 올라가서 이제 할 수 있다. 이제 보호할 수 있다. 그리고 이 콤바인은 쥐나 다른 뭐 짐승들이 뭐 집을 짓고 배선을 깎아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탈곡을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주면 그런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고, 쥐 있으면 뭐 차 맞아 죽죠. 그리고 이제 벨트 같은 경우에는, 콤바인 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 벨트로 구동이 되는데, 벨트가 한 곳에 계속 꺾여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금이 가거나 조금 상태가 이쪽 텐션을 안 받는 곳에 비해서 꺾이는 곳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한 달에 이것도 한 번씩 돌려주면 위치가 바뀌겠죠. 바뀌고,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배터리 요 방지 요 배터리 방전 방지하는 요 스위치랑이 달아놨는데 차단기죠.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동 걸어주면, 예, 자연 방전으로 인한 요 배터리 성능 저하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요렇게 하면, 예,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달려주면 뭐 몇천만 원짜리 콤바인 뭐 첨가제 좋은 거 넣고 하는 것보다, 예, 더 뭐 나은 저게 있겠죠. 결과가 뭐 나은 효과죠. 뭐 첨가제 아마 좋은 거 넣으면 뭐합니까? 1년 동안 방치하고 씌워놓을 건데, 예, 콤바인 그렇게 관리하시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